시작할게요. 자, 우리 기준님 바라보자면 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 내가 뭐 미용을 하든 손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내가 다른 뭐 어떤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해야 돼. 근데 내가 뭔가를 자꾸 꾸준히 하지를 못해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뭔가 꾸준히 할줄 아는 게 없어. 내가 뭘 하다가도 중간에 맞아요. 그만둬야 되고, 내가 싫증을 잘 낸다 그러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이렇게 뭔가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무슨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꾸준히 못해요. 나한테 누가 조그만 요만한 소리라도 하면 속이 요만해가지고 잘 삐져요. 맞아요. 잘 삐져가지고 그만둬. 그러고는 또 이래 막, 나뭐 하지? 막 이러다가 또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또 거기도 오래 못 있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근데 무슨 직업 갖고 있어요? 저는 원래는 미용 배우다가 그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쇼핑몰에서 온라인 MD로 일을 했었어요. 쇼핑몰 MD는 내하고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내가 쇼핑몰보다는 내가 미용하는 게더 재밌어요. 남을 이렇게 막 이쁘게 이렇게 이뻐 이뻐 시켜주고는 내가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흐뭇해하고, 아, 좋다, 막 이게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 좀 더럽고 치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어떻게 위에 앉아 있어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점프를 하고 싶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어, 밑바닥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삐지고. 맞아요. 이렇게. 술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애기씨가 계속 이렇게. 내가 술을 먹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술 먹고 실수를 해. 그다 보니 내가 쌓아온 거, 내가 인정받았던 것들을 자꾸 잃어요. 그러니 내가 술을 적게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살을 빼셔야 돼요. 내가 좀 이뻐져야 남을 자꾸 이쁘게 해주면서도 뿌듯한데, 내가 못하니까 자꾸 대리만족으로 너라도 이뻐야 돼, 이게 있어. 내가 남을 이쁘게 해주는 메이크업을 배우든지요, 미용을 하든지, 내가 분명히 손에 재주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놀고 있어요. 네. 왜 놀아요? 이 좋은 직업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지금 좀 쉬고 싶어가지고. 뭘 쉰, 뻑하면 쉬면서. 내가 스물, 올해 아홉 수를 잘 넘겨야. 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 서른, 30대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30대가 편할 수가 없겠죠. 또다시 떠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서 이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결국은 내가 되돌아오는 길이 미용이고, 내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손에 기술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가 앉아서 사무직에 이게 안 돼요. 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좋은 사람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을 하셔서 밑바닥부터 치사하고 더럽고 앵꼽아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애기처럼 나오는 게 있어, 나도 모르게. 그죠? 그래서 이 방울을 들었나 봐요. 천상 내가 29인데도 애기 같은 짓을 우뚝우뚝 나오다 보니, 내가 남자친구이고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잘 받아주다가도 못 받아주고, 나도 이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다가도 애기 같은 짓으로 왜 저래? 막 이게 있어요. 한다고 신을 받을 거야, 뭘할 거야, 그죠? 내가 신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신을 갈거 아니잖아. 근데 자꾸 애기 짓이 이 나이에 나오면 안 되겠죠. 다른 쪽으로 풀어가야죠. 내가 어딘가에는 마음을 정하고 빌어가면서 내 그런 기운이 자꾸 올라오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풀어가셔요. 무당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꾸준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변화 변사가 너무 많아요. 좀 변덕이 심해요. 응.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한대. 네. 무당이야. 하루 12번도 더 변하게요. 그러니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자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될 거야.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왜 앉아서 술 먹는 사람이 원래 깎아를 잘 안 먹는데 앉아서 깎아도 집어먹고 막 그러나 본데.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운을 조금만 눌러갔으면 좋겠어요. 눌러가고 내가 하는 미용에 있어서 꾸준히 가고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없대요. 멘토가 없어요. 본인한테.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네. 내가 그걸 해줄 테니까 옆에서 도움을 줄 테니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물어도 보고 내가 좀 힘들 때는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내 혼자 결정하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웃고 있고 생글생글하지만 마음속에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우라도 있고요. 우울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누구라도 나한테 아유 고생했어 힘들지 요즘 밥은 먹었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신다 해도 부모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에 일말의 기대감도 없다 그러셔. 그죠? 맞아요. 안쓰럽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컸다곤 하지만 부모님은 조금 기댈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그 정을 받지를 못해서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나면서 자꾸 그런 걸 기대를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딸을 키우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 자꾸 깨지고 오래 못 가고 근데 헤어지고 나면 또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을 다 줘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 올인을 해요. 한 남자한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좀 간본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다 보여주고 너무 다 주고 나니 헤어지고 나면 내 마음속에 허함이 커요. 맞아요. 근데 그 허함이 클 때 누구라도 같이 앉아서 야, 한잔하자 이럴 친구도 많지 않단다.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하는 정을 남자친구한테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연애를 이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신랑이 되고 나면 그때 기대해야 되는데 미리 기대다 보니 내가 다 퍼주고 뭐 이렇게 자꾸 해줘 남자친구한테도 맞아요. 맞아요. 나는 받지도 못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삐져가지고 서운하고 왜 안 해줘? 물론 받으려고 처음에 하진 않아요 본인도. 네. 근데도 어느 순간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헤어지고 나면 또 마음 아프고 그걸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연애보다는 내 자리를 잡아야 연애를 해도 연애를 제다운 연애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내 자리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 지금 뭘 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뭘 해야 잘했다고 내가 그럴까. 맞아요. 꾹 참고 3년을 버티셔. 한 곳에 들어가서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이동을 하지 마시고요. 미용 쪽으로 들어가서 네. 우리 기준님도 직상이 높아서 내가 어디 들어가서 아 여기 좀 잘 되겠다 그러면 잘 되잖아 그 집이. 네 맞아요. 아 저 집 좀 더 망하겠네 그럼 망하잖아. 맞아요. 오 맞아요. 내가 그 신의 기운이 있다고. 아 그러니 내가 어 이 집 좀 잘 되겠다 싶은 집에 들어가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다가 속상하고 눈물 나면 전화해. 다 들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준비하고 그래야 내가 32이 넘어갔을 때 내 자리가 편해. 3년만 딱 고생합시다.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아 잘했구나. 내 잘 살아왔구나. 내가 잘 버텼구나. 내가 내 자신한테 토닥토닥 해줄 날이 있다 그러셔. 알겠죠? 술 좀 줄이세요. 네. 사고 나요. 술 때문에. 어... 9월 정도 내가 술 먹고 난 다음에 실수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니. 실수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가, 내 이미지를 다 깎아먹어요. 아마 새로운 직장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회식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술 주량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끝장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먹어요. 맞아요. 술은 그냥 즐기는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 선을 알아. 여기서 더 먹으면 취한다는 걸 아는데 에이 몰라 이게 있어.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셔요. 조금 조정하세요. 네. 그래야 내가 건강도 지킨다 그래요. 여성계 질환 쪽으로요. 아... 내가 조금 문제가 들어와요. 미리 혹시 조금 해서 가서 검사 좀 해보고요. 네. 술 조금 줄이고 직업은 그쪽으로 해서 꾹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내가 도와줄 테니 마음 잘 잡고 이때까지 뭐 어느 누구도 마음 못 다독여줬지만 다독여줄 테니 혼낼 건 혼내고 달래줄 건 달래줄 테니까 같이 손잡고 잘 한번 지금 이쁘게 커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